여기 그마올라고 고발하고 뜰라이다. 사투리에 의한 사투리를 위한 이색 대회 현장. 누가 누가 사투리를 잘 쓰는지 뽐내는 이름하여 경북 사투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노래면 노래, 연극이면 연극. 오직 경상도 사투리만이 허락된 그곳으로 같이 가십시데이. 사투리 경연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범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는 주인공들. 다들 어디서 오셨을까요? 경북 영주에서 왔습니다. 경주요. 대구에서 왔어요. 저 고향 가서. 경상도말 구사력이 별 다섯 개라는 본선 진출자들. 대부분은 지역 토박이지만 서울 경기권 참가팀도 있단 사실. 사실 아빠 고향이 안동이라서 인터넷 공부를 보다가 옛날에 어릴 때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동에 대한, 그래서 한번 참가해 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본선 진출을 해서 한번 서울에서 와서 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기보단 제가 평소에 이제 연기를 해서 그 연기 대사를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북 사투리 경연대회는 올해가 처음이지만 안동에선 2009년부터 대회를 진행했던 터. 막강한 수상 경력을 가진 참가팀도 눈에 띄는데요. 네, 사투리 경연대회는 자주 나갔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사투리 경연대회에서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대상을 탔고요. 그다음에 2002년 전에 저희 10회 왕중왕전에서 또 대상을 탄 아주 막강한 팀입니다. 자식은 허가낸 도둑이라고. 재작년에 좀 나갔던 걸 조금 더 재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투리 경력은 프로 중 프로. 하지만 대회를 앞두고 떨리는 마음은 매한가지겠죠. 아이고, 왜 그러 떨리니까. 아이고, 집에서 정신만 한 개 먹고 왔는데도 이 그러 떨리니도. 아이고, 세상에. 경상도 토박이부터 고향에 그리웠던 사람들까지 과연 얼마나 맛깔난 무대를 선보일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고요. 이번 사투리 경연대회 관전 포인트 알아봅니다. 오늘 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각자 우리 말씨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바로 한국어의 근간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한글을 사랑하고 우리 고향을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사의 기준은 대체적으로 정확한 경상도 사투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이야기 구성의 흥미와 재미거리,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개봉 박두! 제1회 경북 사투리 경연대회 비대면 관람이라 생각하고 지켜봐 주세요. 부모, 자식이는 반리껴? 그리고 원해 없는, 그래 내가 세판 내리 이겨버렸다? 그 내가 기부의 억수로 놓쳤니껴? 그래가, 뭐, 장기야 잘 보냈다. 못 보는, 이제 아프고. 위층에 시끄러워 갔다, 아지러 갔다, 걔가. 내가 오디메로 뒤다보러 왔대. 그만, 내려가자카이. 아유, 어메요, 어메는 몰려도 되니도, 어메는 저 내려가 계시소, 내려가 계시소.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아지매요, 어디 갑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니까? 말도 말소, 바빠 죽으시소. 올 지 입하고 한번 자시 들어보세이. 뭔고 카마. 우리 경상도의 말이 웅캉 좋아서 지가 고만에 지당 쳇불났고 극한다. 닭불어서 전통 기사이시다. 기상에 반가워이다. 그래. 예. 근데 왜 이렇게 신가에 매란 없니까? 내가요. 뭐가요? 사러 얻어. 사다이도. 집에 예. 민절 장보기 하러 나도 가야 되니다.
요래 요래 자 담아 가지고 하면 된다. 버뜩 안 깨는 해라고만. 자, 총 12팀의 무대를 모두 끝마친 상황. 때로는 관객의 마음으로, 때로는 매의 시선으로 지켜봤던 심사위원들은 이번 대회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네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즐겁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사투리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쓰는지, 그다음에 사투리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작품 하나하나에 잘 담아서 역량을 제대로 잘 발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행사가 계속 사투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반, 아쉬운 반,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았던 참가자들. 이번 대회를 무사히 마친 소감도 들어봐야겠죠? 하기 전에 되게 떨렸는데 하고 나니까 속 시원하고 좋아요. 아, 제가 대본대로 잘 안 하고 뻑뻑거려가지고 다시 한번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번만 더 주시면 좋겠어요. 2점은 좀 더 신나고 안 떨리게 잘한 것 같고요. 중간에 살짝 침묵을까 삼킨 게 잘못한 것 같아요. 일단 다 잘했고요. 못한 건 없습니다. 신나게 놀았고 뭐 결과가 어떻든 재밌게 무대에서 놀다 갑니다. 감사해요. 표준말이 아니라서 특정 지역에서만 쓰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낮게 평가받아왔던 사투리. 어쩌면 이번 경연대회는 비대면 시대에 한 번쯤 필요한 정을 선물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자,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심사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진짜 사투리 강자를 가려낼 차례. 과연 결과는요? 참가번호 6번 대구 북구에서 오신 변재현 씨 축하합니다. 등에서 오신 김정인 선생님, 네, 두 분에게 우수상 시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서 오신 김미정 씨입니다. 최우수상입니다. 축하합니다. 대상 층간소음 문제로 사투리를 멋지게 해주신 안동에서 오신 이선자 씨 축하합니다. 대상을 탈 수 뭐 있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경상북도 뭐 사투리 경연대를 한다 그러니까 한번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참 이렇게 나왔는데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상 결과에 상관없이 참가팀들은 모두 사투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사투리의 진짜 매력은 뭘까요? 구수합니다. 진짜 우리 안동말 같잖아요. 아, 할수록 좋고 들을수록 좋아요. 따뜻하다니까 최고시다. 어설프게 경상도 사람이 설마 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사투리는 나 자신이다. 가끔은 억생 억양 때문에 혹은 거친 단어 때문에 오해받기 일쑤지만 누가 뭐래도 구수하고 정이 넘치는 우리말 사투리. 다양한 매력을 가진 경북 사투리 앞으로도 쭉 아껴주세요. 꼭요.